사람들이 늘 같은 질문을 했어요. 첫 번째는 악기의 이름을 궁금해했고요. 두 번째는 악기가 얼마짜리예요? 이렇게 물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했어요.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알토 플루시라는 악기인데요.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보시다시피 일반 플루트보다 굉장히 큽니다. 전체로 은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는 이렇게 스페셜 오더를 넣어야 돼요.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체가 은이라 비쌉니다. 한 2천만 원대에 가까이 하는 비싼 악기가 됐습니다. 아, 역시 여기가 동네가 좋아서 그런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 정말 잘 사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악기는 조금 그래도 놀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악기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고 키는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.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요. 이 회사에서 딱 두 대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 딱 두 대 있는 악기겠죠? 물론 억대 악기입니다. 그런데 저를 유명하게 해주고 돈을 벌어다 준 악기, 이산 타이틀곡을 연주했던 악기, 스타킹에도 나와가지고 제가 연주했던 악기, 바로 이 악기입니다. 제 브랜드가 이름이 박혀 있어요. 솔라무라고 박혀 있어요. 솔라무이슬. 제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고요. 교재도 썼고 악기가 참 휴전 노릇을 하고 있어요. 이 악기는 얼마짜리일까요? 2만 원입니다. 네. 좀 더 감동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2천만 원짜리고요. 자, 이거는 억대 플루트입니다. 자, 이거는 2만 원입니다. 놀랍죠? 네. 자,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과연 이 악기로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야 저거는 몇 천만 원짜리 같아, 야 저거 봐라, 야 저거는 한 억대다 억대, 야 저건 소리만 들으면 딱 2만 원인데, 이렇게 들으셨어요? 아니에요. 아무도 그런 말 저한테 한 적 없어요. 오히려 이 악기가 뭐냐고 궁금해요. 너무 아름답다. 지금 이 악기는 고장나서 지금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예요. 7년 전에 제가 쓰레기통에다 버렸던 악기거든요. 근데 지자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이번 예술현장에서 연주할 때 앵콜곡으로 꼭 이 악기로 연주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고장났다는 걸 더 보이기 위해서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갔어요.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? 제 명색이 클래식 연주자인데 이 악기로 들고 뒤에 오케스트라 반주로 하는데 그 좋은 홀에서 연주하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. 근데 기도하고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는 내내 울었어요. 기립박수 받았어요. 왜?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힘이 더 들어가요. 음정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삐사리가 잘나는 악기예요. 거기다가 지금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놨어요.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요.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게 돼요. 여러분, 이것이 복음입니다. 복음은 온전한 자들, 완벽한 자들, 헌금 많이 낸 자들, 하나님께 죄 안 진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고장나 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냥 존재만 할 뿐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주세요.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. 제가 무반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할 텐데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.